오늘 정치력 부재의 민주당 지방선거 이후 조기 전당대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방송에서 한 2주 전, 그러니까 열흘 동안 방송 안할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덕수를 인질로 잡아라. 그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제가 한덕수는 인질로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이나 다른 장관들은 한덕수이나 다른 장관들은 그냥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해줘도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도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임명이 돼요. 근데 한덕수만큼은 국회에서 표결 사항이기 때문에 한덕수를 인질로 잡고 한동훈을 임명하면 한덕수 임명 안 한다라고 확고한 자세를 보여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임명을 저렇게 쉽게끔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임명할 거는 누구나 다 예상은 했지만 한동훈이를 임명할 때도 아 이렇게 하면 한덕수가 임명이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이라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만들어 놓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론이 이미 미리 정해져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한덕수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카드잖아.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국회에서 표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한동훈이를 임명하면 한덕수는 끝인 줄 알아라. 이렇게 국민의힘에 선전포고를 해놨으면 한동훈 임명이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미리 당론을 모으고 정치적으로 좀 미리 선수를 썼으면 지금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민주당이 끌려다녀요. 사실 이 많은 의석을 갖고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전국을 주도해야 돼요. 그렇죠? 왜 전국을 그러면 민주당이 주도를 못하냐? 여당인 줄 아는 거예요. 지킬 게 많은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론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전국 운영에 있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전국 운영에 대해서 끌려가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국을 끌고 나가는 민주당이 됐으면 어떻게 하면 전국을 그러면 끌고 나갈 수 있었냐? 한동훈 임명 강행하면 한동훈 날린다. 어디서 정치적 부재가 나왔냐면 윤석열이가 한동훈 임명하는 딱 순간 논평이 나왔어야 돼요. 어떤 논평이나 제가 왜 계속 지켜봤던 게 한동훈 임명을 하는 순간 민주당은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준 우리는 반대다. 라고 해서 바로 논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 한동훈을 무리하게 임명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한덕수를 부결시킨다라고 하면서 이제 명백한 사실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론을 정하지도 못하고 정치적인 부재가 있다 보니까 한동훈을 임명을 했는데도 민주당은 가만 협치를 포기한 거냐? 그냥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한동훈 임명. 그럼 한덕수 부결. 딱 이렇게 임명하기 전부터 확고하게 못을 박았다 그러면 한동훈 임명을 저렇게 쉽게 할 수도 없었고 한동훈이 설사 임명이 된다 그래도 아 그거는 한덕수 버리고 한동훈 임명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부결하겠다라고 민주당의 당론을 미리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걸 얘기 안 하니까 2, 3일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면 계속 전국적으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임명은 대통령으로서 임명권자니까 임명을 합니다. 근데 한덕수 임명을 만약에 민주당이 원래부터 부결하겠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부결을 하면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조중동과 국민의힘은 천내각부터 발목 잡기를 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이제 밀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윤석열 내각 발목 잡기 시도하는 민주당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부결시켜도 정치적 부담을 안는 거죠. 만약에 미리 선수를 쳤다 그러면 한동훈을 임명했기 때문에 한덕수가 부결됐다. 이거는 윤석열이가 오판한 거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한마디로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는 청문회가 하나도 없어요. 6월 1일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고지였어요. 인사청문회라는 여당에는 악재예요.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는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런 악재를 딛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고 한덕수, 한동훈 타겟으로 잡았다 그러면 한동훈 임명하면 한덕수 날린다. 그러면 한동훈이 임명 안 하면 한덕수를 비준해 주겠다. 전략적 포지션이 굉장히 부재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도대로 뭐 김인철 후보자 낙마는 사실상 본인이 언론의 그 검증에 있어서 본인이 그 돌파구가 없으니까 스스로가 낙마한 거예요. 민주당에 의해서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어제 검찰 인사가 단행됐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요. 송경호 검찰 중앙지검장은 예상했죠. 제가 여러분들도 다 언론에서 나오고 그래갖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예상을 했습니다. 두 명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의 이름이 보이지 않냐? 이두봉과 박찬호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요. 이두봉과 박찬호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 인사에서 이두봉과 박찬호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현재 윤석열 라인의 조국 장관의 수사를 하고, 그건 누구냐? 검찰총장을 벼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두봉 대 박찬호 둘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이라는 소리예요. 이두봉은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박찬호가 검찰총장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검찰 인사에서 두 명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 그 두 명이 누구냐? 윤석열 라인의 핵심, 이두봉, 박찬호. 박찬호 누구냐? 윤석열과 함께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핵심적인 자고, 요번에 조국 장관님 수사할 때도 동양대학교 샅샅이 드셨던 박찬호예요. 근데 이두봉은 과거에 사실상 여러 가지 보복성 기소를 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찬호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찬호와 이두봉. 이 둘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금융, 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죠. 왜 그럴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추미애 장관이 없앴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한동훈이 진짜 언론과 하는 짓들을 보면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김건희 아니죠. 누가 봐도 루나 사태라는 코인 폭락 사태가 일어나니까 분노하는 개미들이 많죠. 이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은 2년 4개월 만에 부활이죠. 명분은 루나 사태의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면 와 해주죠. 그러니까 마치 추미애 장관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없어져갖고 이런 주식사기나 코인사기가 벌어졌다, 그래서 이걸 부활시킨다, 명분으로 쓰는 거죠. 결국 뭐예요?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사건을 수사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한동훈이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든 이면에는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그리고 신라젠 사건에는 민주당 여당 국회의원들이 포함이 많이 돼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든 엮여 있는 게 많아요.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이 사회 사건만 뒤져도 적어도 10명에서 20명을 날릴 수 있거든요. 마치 금융범죄에 민주당이 과거 정권에서 엄청난 연류가 된 것 같이 사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 라임과 옵티머스 신라젠이에요. 결국은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을 한동훈이가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즉 의석수 지르기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응? 의석수 지르기 제일 좋잖아.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 공모했다, 배임이다, 한 사건당 3명씩만 엮어도
10명의 국회의원으로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이 계속 타이밍이 늦어요. 어떤 타이밍이 늦냐? 한동훈이 임명하면 한덕수 부결시키겠다. 그럼 한동훈이 임명할 때 민주당이 공식 대변인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한덕수 인준은 저희는 반대한다. 부결 처리하겠다라고 언론에도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면 사람들은 한동훈 임명이 무리수였구나. 민주당이 한덕수 부결은 기정사실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맞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식 성명이 바로 나오지 않으니까 한덕수 인준안도 여기저기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 안이 분열될 수 있는 프레임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발목 잡기의 프레임에 걸릴 수 있는. 그래서 정치라는 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 지도부의 정치적 부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야당은 끌려가는 정치력을 발휘하면 안 돼요. 늘 야당과 국회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정치력으로 국힘당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당론이 빨리빨리 나오지 않고 바로 공식 성명이 나오지 않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킬 게 많다. 잃을 게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실을 파악해야죠. 이미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은 윤석열과 허니문 기간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본인들이 얌전하고 신사적인 젠틀하게 정치를 해봐야 본인들은 바보가 된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지금 시기는 무조건 윤석열 빨아들이기 기사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야성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어디서 정치적인 굉장히 민주당이 논평이 늦냐면 대변인 역할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나왔을 때 딱딱딱딱 짚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여론을 불리한 여론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만나지 않는다 라는 기사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를 봐야죠.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순간 윤석열과의 한미정상회담은 사실상 뒤로 간 채 문재인과 바이든이 만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누가 봐도 윤석열 만나는 거는 당연히 새로운 대통령이니까 바이든과 만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자리입니다. 근데 바이든이 퇴임한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니까 굉장한 이슈는 대통령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약속을 접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작업한 거죠. 그럼 민주당이 바로 지난 대통령 만나는 거에 두려웠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마구 비판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지난 권력도 무서워하는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만나는 게 무엇이 두려웠었냐. 라고 하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고 언론 플레이를 해야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자고 먼저 연락한 건 사실이다. 왜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이 만남이 왜 성사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굉장한 합리적인 의심을 국힘당이 이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을 사실상 불가하게끔 정치적인 공작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비판을 해야죠. 그게 바로 정치적인 부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 근데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도 알지만 민주당의 그런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뒤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굳이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를
6.1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굳이 두 달, 한 50일 정도 기다렸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비대위잖아요. 말 그대로. 물론 비대위라는 게 이번 전당대회 결과 이후에 더 빨리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만약에 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최악은 14대 3입니다. 최악은 14대 3.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노리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17개 중에 광주, 아, 전남, 전북 빼고는 다 먹겠다는 거예요. 최악은 14대 3. 민주당이 최고로 선전하는 건 9대 8. 그나마 선방했다가 10대 7. 그나마 선방했다가 10대 7.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거는 전남, 전북, 광주밖에 없죠. 세 개는 확보했어요. 그럼 나머지 어디서 이길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옵시다. 제주. 그 다음 충남, 충북, 대전은 좀 세전은 세종은 냅둡시다. 중원 네 개는 경기 해볼 만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디 확실하게 이길 데가 없어요. 응? 그럼 한번 얘기합시다.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9대 8까지 갈라 그러면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이 네 중에 두 개는 먹어야 돼요. 응? 충북도 지고 있어요. 충남도 지고 있어요. 대전도 열세예요. 세종은 해볼만해요. 응? 강원도도 열세예요. 진짜 여러분들을 보시면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지금. 응? 그렇잖아요. 응? 이길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응? 부산, 울산, 참혹하죠 그쪽은. 응? 잘못하면 선거에 만약에 14대 3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완전 이거는 개판이죠. 민주당이 최고로 잘해야 8개 이겨요. 응? 지금 팬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다닐 때가 아니라 각 지역에서 밭갈이해야 돼요. 각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최대한. 경기도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응? 경기도 변수가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응? 지금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들. 응? 경기도도 아슬아슬하죠. 인천도 아슬아슬, 인천도 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죠. 지금 확실하게 이기는 데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무리하게 딴 거 없어요. 자기 지역 바꿔주세요. 자기 지역. 응? 자기 지역. 지금 접전이 그나마 싸울 수 있는 게 충남, 충북, 거의 이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진짜 여기 네 개만 이겨도 민주당이 승리하는 중원 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휴대폰을 열고 충남, 충북, 대전, 세종에 사시는 분들 있으면 마구 바꿔라야 돼요. 응? 여기 네 개 다 지면 민주당은 진짜 다섯 개 미만이에요. 응? 이런 사람들은 배제하세요. 충북은 아닌데 노영민 나왔다고 충북은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 노영민이 좋습니까? 김영환이 좋습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어? 지금 되게 심각해요. 어? 만약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네 개 이기고 광주, 전남, 광주 이기고 거기에다가 경기 이기고 강원 이기고 그러면 민주당이 10개 넘어가요. 응? 민주당이 10개 넘어가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민영화를 부각시키세요. 응?
민영화를 부각시키세요.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거부감. 지금 여러분들이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변에다가 국힘당이 이번에 지선 이기면 전기, 의료, 철도, 공항, 가스 민영화시킨다. 엄청나게 서민들 물가 올라가고 전력, 의료, 철도, 공항 다 올라간다. 이번 선거는 민영화로 싸워야 돼요. 응? 이번에는 민영화로 계속 퍼뜨리세요. 서민들 죽어나간다. 여름에 에어컨도 이제 제대로 못 튼다. 민영화로 싸워갖고 철진한 신자유주의 뭐 논리다고 얘기하는데 딴 거 없습니다. 지금 겨우 국민들 코로나19 극복하고 이제 제자리 잡아가는 시기에 전기, 가스, 수도, 공항, 철도 사람들이 이거는 확 와닿거든요. 그쵸? 민영화? 말은 민영화 되게 좋죠? 어? 민간에게 자유롭게 경쟁을 시키겠다. 민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들은 기업의 가장 최대의 목적이 뭐예요? 수익 창출이에요. 수익 창출. 응? 최대한의 이윤을 극대화시켜갖고 수익 창출하는 거예요. 이게 먹혀요. 가스값 엄청 오른다. 왜? 전기값 엄청 오른다. 의료도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5년 동안 의료체계는 엄청나게 잘 해놨잖아요. 국가 치매 책임제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병원 가면서 부담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제는 병원도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따로 가야 된다. 전기도 마음대로 못 쓴다. 공항도 이제 비싸진다. 철도도 이제 함부로 65세 이상, 65세 이상 어떻게 꽂히면 되는 줄 아세요? 65세 이상 무료 없어진다. 이걸로 맞서야 돼요. 응? 진짜로. 철도 논리 뭐예요? 여러 가지 민영화 시킨 다음에 65세 이상 공짜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응? 어른들 전철 탈 때 공짜잖아요. 65세 이상. 이런 걸로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잘 먹혀요. 그냥 민영화 반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야, 철도랑 가스랑 지금 물값이랑 전기 엄청 오른데, 이번에, 어? 쟤네들이 선거 이기고 그러면, 어우씨, 지금 물가 올라 죽겠네. 이런 식으로 가시라고요. 그쵸? 이번 선거 잘못되면 윤석열이 전부, 어? 공공요금 다 올린대. 이렇게 하면 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력, 의료, 철도, 공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스, 수도 이거 잘 먹힙니다. 그리고 강원도 사시는 분들 있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사실 가족들과 식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거가 이제 주말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춘천, 원주, 삼척 이번에 지인주 유세를 가신다고 하길래 제가 저랑 이명수 기자랑 이명수 기자가 삼척 출신이에요. 삼척 출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원도를 돌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돌고 일요일 새벽에는 봉화마을로 이동을 해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봉화마을에서 방송을 할 건데 강원도 사시는 분들 제가 스케줄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맞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 좀 우리 스타트업파 팬들이나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 많이 좀 나와주세요. 알겠죠? 많이 좀 나와주세요. 제가 만약에 원주에 어디 스케줄 미리 그 다음에 춘천에 어디 그 다음에 삼척에 어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많이 좀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위기감을 갖고 투표하면 이긴다 밭 깔자
밭갈기 방송은 이제 각 지역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밭갈고 있냐라는 그런 정보나 그런 방송은 제가 선거 일주일 전부터 다시 할게요. 선거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강원도 개국본 단톡방이 있습니다. 전국 단톡방이 다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 부울경 여러분들이 카톡에 찾아보시면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좀 가입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 돼요. 14대 3은 좀 심하잖아. 9대 8까지 이런 가야지. 그리고 특히 충북 지역, 충남 지역, 대전, 세종, 충청권 여러분들 좀 뛰세요. 이번에 알겠죠? 충청권 지역들 여러분들 좀 많이 뛰세요. 충청권 많이 뛰시고 경기도, 특히 경기도는 꼭 사수해야 돼요. 이재명 후보 지키려면 경기도 사수하고 인천 꼭 사수하시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사실 오늘 전화 인터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연락이 좀 오셨는데 그쪽에서 언제 전화 인터뷰를 좀 할까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나 전화 인터뷰 할게요. 이재명 후보님 제가 밤방송할 때 이재명 후보님과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건 다음 주에 좀 잡을게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오늘 방송을 할까 말까 제가 좀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동연 후보도 제가 좀 많이 모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광재 의원님 후원금이 10분의 1도 안 찼어요. 이광재 의원님 진짜 김진태는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1억 5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대요. 강원도만큼은 사수합시다 여러분들. 인간 이하의 폐류나 김진태는 막읍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충청도 노영민 후보, 그리고 양승조 후보, 그리고 대전에 누구죠? 그리고 세종 여러분들 좀 각 지역에 후보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한동훈이한테 부글부글 끓죠. 그렇게 싸울 때마다 한동훈이 대권 후보로 키워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린 윤석열이랑 싸우세요. 우리는 윤석열이랑 싸워야지. 한동훈이는 일개 장관인 거예요. 계속 언론은 한동훈이가 민주당과 대칙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싸워야 되는 거지. 계속 싸움이 윤석열을 비켜나가고 한동훈 대 민주당 구도예요. 그쵸? 한동훈 대 민주당 구도로 가면 한동훈만 계속 대권 후보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빠지면 안 돼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우리가 한동훈에 대해서 딸이나 이런 부정부패 비위 사실은 계속 얘기하지만 절대 한동훈이가 잘못해도 윤석열을 비판해야 돼요. 그쵸? 한동훈이가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 돼요. 이게 잘못하다가 굉장히 나중에는 우리가 수습이 안 될 만큼 한동훈이가 거물이 돼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뭐냐? 진보와 보수가 가장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보수는 정권을 잡자마자 자기네들이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작업을 해요. 이명박이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법을 날치기 시켜갖고 조중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보는 정권을 잡으면요 깨끗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늘 당하는 거예요. 자네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5년 뒤에 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로 세팅하고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권력을 장악을 해요. 그런데 민주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그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작동을 해요. 거기서 우리가 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나고 분노하고 그래도 일개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과 싸우면 안 돼요. 너는 조용히 해. 윤석열의 꼭두각시 새끼야.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야 돼요. 윤석열의 꼭두각시로
한동훈을 만들어야지 윤석열의 브레인으로 만들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윤석열의 꼭두각시 한동훈이를 만들어놔야 되지 윤석열의 브레인이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순간 계속 한동훈이의 몸값과 한동훈이의 위상을 키워주는 거예요. 일개 장관 새끼가 어디서 민주당과 지금 한동훈이의 싸움 같이 보이면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딴 애들과 민주당이 지금 일개 나부랭이 새끼 하나랑 국회의원도 장관급이거든요. 국회의원도 장관급이에요. 170명의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하나랑 싸우면 모습이 안 좋아요. 대통령으로 싸워야죠. 윤석열의 딱까리 새끼. 그냥 너는 윤석열의 딱까리로 치부를 해야 되지 윤석열의 브레인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잠재적인 저쪽 대권 후보가 돼버려요. 이미 그런 작업이 시작됐고요.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청와대에서 중요 직책을 맡겠죠. 저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딱까리 한동훈이 새끼지 브레인 한동훈을 만드는 순간 저쪽에서는 단숨에 대권 후보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